이번에 6과진로 나가보자. 이거 선생님이 실제로 겪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도 다 겪을걸요? Monday blues. 블루즈가 뭐야? 우울함이란 뜻이야. 우리 월요병이라고 하지. 나 Monday blues라 그래서 사람들이 월요일만 되면 약간 우울감을 느끼고 무기력감을 느낀다 그래서 Monday blues라고 하고요. 자, 이렇게 맞춰볼게요. 이거 다 딕테이션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느낌으로 마무리해 와야 된다 그랬어. 맞춰보자. 자, 먼데이 블루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종이 붙여준 거 한번 펴봐서 1번부터 동사 한번 찾아볼게요. 자, The Monday blues is a problem that hundreds of millions of people suffer from. 자, is가 동사면 Monday blues가 주어야. 월요병은 하나의 문제입니다. 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냐? 자, 대세 밑줄 가볼까요? 영어에서 that은 여러 가지야. that, 지시 대명사, 지시 형용사 기억나세요? 가르치는 거, 가르치는 거, 저것, 저 가방, 저 책, 저 책상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 지시 대명사, 지시 형용사, that에다가 적어봐야 되라. 첫 번째는 지시 대명사, 두 번째는 지시 형용사, 그래서 명사 저, 것, 저,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세 번째가 접속사. 접속사는 문장과 문장을 붙여주는 거. 네 번째는 관계대명사야. 네 가지가 있는데 선생님이 얘를 구분을 하자면 이 두 개를 잘 구분을 해야 된다 그랬어. 차이점이 뭐라 그랬어요? 접속사는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와. 어떤 뭐 주어가 빠지거나 목적어나 빠지거나 이런 빠짐 없이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요. 관계대명사는 주격 관계대명사면 뒤에 주어가 없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면 뒤에 목적어가 없이 이런 식으로 무언가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요. 되셨나요? 자, 그럼 1번의 that 한번 찾아볼래요. 이거 완전한 문장, 불완전한 문장까지 적었으면 that이 가리키는 게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어떻게 알았어? 봐봐. Hundreds of millions of people이 주어야. Suffering, 고통받다야. 근데 from 다음에 어떠한 명사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전치사 다음에 나오는 명사를 목적으로 본다면 얘는 목적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불완전한 문장으로, 얘는 지금 뒤에 전치사 뒤에 목적어를 쓰는 거야. 목적격이라 그래.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무슨 격 관계대명사라 그래? 목적격 관계대명사라 그래. 목적격 관계대명사. 자, 관계대명사는 앞에는 선행사를 꾸며주는 거야. 선행사는 problem을 얘기하고요. 문제인데 어떤 문제인지를 지금 얘기를 하면 돼. 자, 월요병은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냐면 hundreds of millions of people을 얘들아 수십억 명이라고 그냥 해석하면 돼. 너무나 많은 숫자를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hundred가 100이지만 s 같으면 수백, millions가 100만인데 millions를 하면 수백만이라는 거야. 합쳐서 그냥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앓고 있는 병입니다. 문제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읽어보자. The Monday blues. 시작. The Monday blues is a problem that hundreds of millions of people suffer from. 자, 2번 동사 가볼까요? 자, and에 세 번째면 동사가 두 개야. get 잘 찾았어. get v1이라고 해보시고요. v2도 있어요. feel v2야. 자, 이제 and 앞에 먼저 가보자. they get headaches. get은 얻다야. 그들은 두통을 얻어요. 두통이 생기고요. 그리고 또한 feel, 느껴요. anxiety and dread. anxiety, dread가 목적어 표시합니다. anxiety가 명사로 불안, dread라는 거는 두려움이라는 거야.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before going to school or work야. 자, before 뭐 하기 전에? going, 가기 전에. 학교나 일하러 가기 전에 불안함이랑 두려움을 느낀대. 갑자기 월요일만 되면 머리가 너무 아프고 갑자기 불안하고 두렵다라는 거야. before going to school or work, 학교나 일하러 가기 전에. 자, 읽어보자. They get headaches. 시작.
They get headaches and also feel anxiety and dread before going to school or work. 자, before이라는 아이디어 볼게. before이라는 단어는 품사가 두 개가 있어. 접속사도 있고 전치사도 있어. 얘는 뭘까요? 뒤에 going이라는 명사가 왔으니까 얘는 뭐야? 전치사야. 3번 가보자. 3번 동사 찾아볼까요? feels. 자, 월요일은요, 느껴져요. twice. twice는 뭐야? 두 배라는 거야. as long as. 자, as long as. as long as. 세모 칠게요. 자, 여기 앞에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봐. as 다음에는 형용사나 부사가 나와. 둘 중에 하나가 나와. as야. 자, 그러면 a as 형용사 as b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a는 B만큼 뭐뭐한 혹은 뭐뭐하게 라는 뜻이야. 자, 이거 예를 들어 줄게요. He is as tall as him, her 라고 할까? It's me, you, you 라고 하죠. 자, 이게 무슨 말이야? 그는, 민지 여기 말하지, 그는 너만큼 크다 라는 뜻이야. 그 말은 뭐야? A랑 B가 as 사이에 있는 이 형용사의 이 정도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일단 적어보세요. 여기 밑에 거 적어봐봐. 밑에 예문은 안 적으셔도 돼요. 그러면 as 세모 쳤어. 그럼 long한 정도가 두 배 느껴진대. 뭐가? every other day. 다른 날인데 모든 다른 날. 월요일을 뺀 every other day. 다른 요일만큼 두 배 더 길게 느껴진대. 월요일이. of the week라 그랬어. 자, 이거 봐봐. 이거 어떻게 해석할래? of라고 하는 거는 너네 a of b는 사실 뭐라 그래 항상? B에 A라 그러지. 근데 of라는 뜻은 두 가지야. 뭐뭐 의라는 뜻도 있고 뭐뭐 중에서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석할까? of the week 하면 일주일 중에서 모든 다른 요일보다 요일만큼 두 배 더 길게 느껴진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되셨죠? 자, 읽어보자. Monday feels. 시작. Monday feels twice as long as every other day of the week. 4번 동사예요. Get. 자, 사람들은 얻어요. Monday blues. 월요병을 얻어요. For a variety of reasons 이라 있어요. 자, for은요, 뭐뭐 때문에 라는 뜻도 있는데, a variety of는, 자, 이거 한 단어로 그냥 다양한 이라는 형용사로 표시해보세요.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월요병을 얻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People get the Monday blues. 시작. People get the Monday blues for a variety of reasons. For instance, 예를 들면, 자, 예를 들면 왜 얻냐? 예를 들면, they change. 그들은 뭐에 change? 바꾼대요. Their sleeping patterns. 그들의 수면 패턴을 바꿉니다. On weekends. 언제? 뭐뭐마다? Weekends가 뭐더라? 어, weekdays는 뭘까요, 얘들아? Weekdays는? Weekdays. 주중이라 그래, 주중. Weekdays가 주중이야. 주중은 뭐야? 월, 화, 수, 목, 금 있죠? 이걸 weekdays라 그래. 그러면 weekend는요? 주, 말. 이게 토일인 거야. 그러니까 봐봐. Weekends는 주말에는 슬리핑 패턴을 바꾼대. 맞잖아. 니네 토요일은 좀 늦게 자잖아. 어차피 내일 쉬니까. 그게 뭐야? 위켄드에는 슬리핑 패턴을 바꾼대요. And, 그리고요. dislike 두 번째. 동사 표시합니다. 싫어합니다. losing the freedom. losing이라는 거는 잃어버리는 것이라는 거. freedom은 자유야.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라는 건데, 선생님이 지난번에 얘들아 어떤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면 바로 이렇게 해석을 하자 그랬어.
왜냐하면 너희들 관계대명사에서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항상 생략이 되거든요. 여기는 항상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됐어. 적어봐 이거.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그래서 뭐뭐 하는 뭐 이렇게 바로 가면 돼요. 그럼 무슨 말이야? Freedom이 지금 명사야. 그 다음 They had on weekends. 얘가 지금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이 되는 거야. 자유인데 무슨 자유야? They had on weekends라 그러면 그들이 주말에 가졌던 freedom, 자유. 봐봐. 그들이 가졌다가 아니라 지금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략이 됐으니까 우리 관계대명사라는 것 자체가 명사인 선행사를 꾸며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들이 주말에 가졌던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을 싫어한다 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자, 다시. 자, 예를 들면 사람들이 주말에는 슬리핑 패턴을 바꿔. 그리고 월요일에 오면 우리가 아까 그 주말에 가졌던 그 프리덤, 자유를 잃어버리는 걸 싫어한다는 거야. 그래서 먼데이 블루즈가 왔다라는 거야. 흔히 읽어볼게요. For instance, 시작. For instance, they change their sleeping patterns on weekends and dislike losing the freedom they had on weekends. 6번 갑니다. 6번 동사예요. 6번에 동사 어디 있을까? May also feel이 동사야. 자, also는 가르치면 또한이야. 자, 그들은요, may는 뭐뭐일지도 모른다고 feel이 느끼나요. 그들은 또한 느낄지도 모른다. unhappy에 보어 표시할게요. 그들은 unhappy가 불행한 것까지는 아니고 좋지 않은 기분을 가질지도 모른다. 뭐에 대해서? 학교와 일에 대해서, 그들이 가야 되는 학교 일에 대해서 unhappy한 거야, 월요일마다. 읽어볼게요. They may also feel, 시작. They may also feel unhappy about their schools and jobs. Therefore, 그래서요, they get depressed. 그래서, 그러므로 그들은요, 자, depressed 하면 우울하게 된 이란 뜻이야. get 다음에 형용사는 얘들아 뭐뭐 해지다라는 뜻이거든요. They get depressed라고 하는 건 우울해진다. 자, 뒤에 지금 when 세모 칠게요. when 다음에 주어 동사 뭐뭐 할 때 그들이 have to return. have to라는 거는 뭐야? must랑 should랑 똑같죠. 그러니까 돌아가야만 했을 때 to those places. those라는 거는 그런이라는 거야. 그런 장소들로 돌아가야만 했을 때 우울해지는 거야. 자기 스쿨이나 job을 지금 여기 place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거에 대해서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라던가 직업에 대해서 unhappy 할 수 있잖아. 근데 막 쉬다가 자유를 느꼈어. 안 가니까 너무 좋아. 근데 이제 가야 되니까 되돌아가야 할 때가 되니까 get depressed 된다는 거야. 읽어보자. 7번. Therefore 시작. Therefore they get depressed when they have to return to those places. 자, 8번은 얘들아 가주어 진주어. 가주어 뭐 있어요? 이 진주어는요, to treat the Monday blues예요. 주어 전에는 항상 명사가 오기 때문에 얘는 to 부정사의 무슨적인 용법일까요? 그렇지, 명사적인 용법이에요. 그래서 명사적인 용법은 진주어라는 거고요. 가주어는 말 그대로 그것이라고 해석하지 않아. 그냥 가짜로 자리만 채워주는 거야. 주어가 너무 길기 때문에 뒤로 빼지는 거야. possible이 뭐야? possible. 가능한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뒤에 진주어는 가능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To treat the Monday blues. 자, 문장 맨 끝에 though는 하지만으로 해석합니다. 원래 우리 though가 접속사로 쓰이면 비록 뭐뭐이지만으로 쓰이지만 문장 맨 끝에 though는 하지만이라고 해석해요. 근데 얘들아 걱정하지 마. Monday blues를 treat, 치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너네 머리카락 상하면 treatment 바르잖아. 그치? treat라는 건 치유하다, 치료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읽어볼게요. It is possible. 시작. It is possible to treat the Monday blues though. 9번 동사 어디 있을까요? Can plan. 계획할 수 있다. 자, on Mondays. 월요일에 사람들은요, 계획할 수 있어요. Fun activities. 뭐를? 재미있는 활동들을 계획할 수 있고요. 잘 들어. 잘 들어. 병렬 구조가 나와. 병렬 구조라고 하는 게 뭐냐면 너네 봐봐 쉽게 얘기해 줄게.
이렇게 나와. 얘가 접속사라고 했을 때 A와 B를 똑같은 형태로 맞춰줘야 돼. 만약에 can이라는 애가 여기 붙었으면 여기도 can이 붙는 거야. can 조동사죠. 그러니까 A는 동사 원형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B도 동사 원형으로 가야 돼. 근데 우리 조동사 두 번째 넣을 때는 반복을 싫어해서 생략을 해버려. 그치만 니네가 눈치를 까고, 아, can이 A에도 들어가고 B에도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얘네 두개둘다 형태를 똑같이 동사 원형으로 일치시켜줘. 그게 병렬 구조야. 자, 또 하나의 병렬 구조 하나 또 예를 들어 설명을 해줄게. 이 문장은 맞을까요? I like reading and to swim. 이 문장 맞아요? 틀려요. 왜? and라는 접속사를 기준으로 지금 이두 개가 병렬 구조가 맞아? 얘는 지금 뭐야? 앞에 거는? 동명사고 뒤에 거는 초보동사죠. 자, like라는 거는 동명사랑 초보동사 둘다 목적으로 올수 있으니까 상관은 없지만 지금 얘두 개를 똑같이 맞춰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얘를 to read로 바꾸던가 얘를 swimming으로 바꾸던가 그걸 일치시켜줘야 되는 게 병렬 구조야. 자, 그럼 다시 한번 가보자. 지금 여기서 병렬 구조가 나왔다고 했는데 봐봐. 월요일에 사람들은 계획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활동들을. Wake up early. 자, 두 번째 동사예요. 자, 근데 여기 앞에 첫 번째 동사 앞에 뭐가 있어야 되나? Can 보이세요? 그래서 can 뒤에 있는 plan의 첫 번째 동사. 그 다음 여기 앞에도 사실은 wake up 앞에도 뭐가 있었다는 거야? can이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얘도 지금 동사 원형으로 맞춰줘야 되는 거야. 해석을 할 때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해석하셔야죠. Wake up early. 일찍 일어날 수 있고요. And. 세모 칠게요. 그리고 Listen to의 V3 가야죠. 그리고 역시 얘도 지금 can이 여기까지 버티나 들을 수 있다. 음악을. 그래서 Listen to도 사실은 앞에 can이 생략이 되어 있는 거야.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에 사람들이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그냥 재밌는 활동을 계획을 잡아놓고 일찍 일어나기도 하고 그다음 음악을 듣는 거야. To feel better. 초보정사예요. To feel better. 얘는 뭘까? 어떻게 해석할까? To feel. 느끼기 위해서. better. 더 좋게 느끼기 위해서. 자, 뭐뭐하기 위해서 하니까 초보정사에 무슨 역인용법이야? 뭐뭐하기 위해서. 그렇지. 부사적 다섯 개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뭐예요? 목적이라는 거죠. 적어주세요. 월요일날에 사람들은 재미있는 활동들을 계획하고 일찍 일어날 수 있고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To feel better. 더 기분이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 두 번째 또 어떻게 할수 있대? They can go. 그들은 또한 갈수 있어요. To bed early. 근데 earlier 더 일찍 갈수 있어. 언제? Sunday night에. 일요일 밤에 조금 일찍 잘수 있대요. As away. 우리 as라는 전치사는 뜻이 뭐야 되나? as 전치사. as. 뭐뭐로서라는 거야. as away라고 하면 무슨 말이야? 방법으로서. 그래서 여기서 of는 뭐뭐이라는 거야. 뭐의 하나의 방법으로서 일요일 밤에 더 일찍 자러 갈수 있어요? improving their mood라고 그랬어. mood라고 하는 건 기분이에요. 그들의 기분을 improving. 개선하는 한 가지의 방법으로서 일요일 밤에 일찍 자러 갈수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They can also go. 시작. They can also go to bed earlier on Sunday night as a way of improving their mood. 무드가 기분이 얘들아. 자, 책도 퍼봐. 복습 한번 해보자. 자, 해볼게요. 자, 월요병의 문제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Monday blues is a problem. 자, 근데 어떤 problem인지 관계대명사 대세 가지고 얘기했어요. That hundreds of millions people, of people suffer from. 2번. 그들은 두통을 얻어요. Headaches. 그리고 또한 느껴요. And also feel anxiety and dread. 뭐 하기 전에? 가기 전에? Before going school or work. Monday. 느껴져요. 두배더 길게. Twice as long as 다른 요일.
every other day 일주일 중에서 of the week. 다시 읽어봐. Monday 시작. Monday feels twice as long as every other day of the week. People, 얻어요. Get the Monday blues for 아니 for a variety of 뭐라고? A variety of reasons. 다시 읽어봐. People get Monday blues for a variety of reasons. 예를 들면, for instance, 그들은요, 바꿔요. Change their sleeping patterns on weekends. 그리고요, 싫어해요. Dislike, 잃어버리는 것. Losing 뭐를? Freedom. 근데 어떤 freedom이야? 그들이 주말에 가졌던 freedom? They had on weekend. 다시 한번 읽고 가릴 거야. 5번 읽어봐. For instance, 시작. For instance, they changed their sleeping patterns on weekend and dislike losing the freedom they had on weekend. 해보세요. For instance, they changed their sleeping patterns and, on weekends and 싫어해요. 잃어버리는 거. Losing the freedom they had on weekends. 자, 어해피를 느낄 수도 몰라. 어해피를 느낄지도 몰라. 뭐라고요? They may also feel unhappy about jobs. 그러므로 therefore 아니 뭐뭐 해지다. 오늘 여기서는 get이라는 동사가 굉장히 많이 나와. 그들은 우울해진다. They get depressed. 뭐뭐 할 때 접속사 when 그들이 돌아가야만 할 때 when they have to return to those places. 가주어 진주어. It is possible, 진주어, to treat Monday blues, 하지만, though. 아니, though. 문장 끝에는 however이 아니라 though. On Mondays, can plan, 재밌는 활동, fun activities, 그리고 can 생략되고 일어나. Wake up early, 그리고 can 생략되고 들을 수 있어? Listen to music to feel better. 또한 갈 수 있어. They can go to bed earlier on Saturday night. 방법으로서, 하나의 방법으로서. As a way of improving their mood. 다음 시간에 아웃케이션 볼게요. 자, 체크하시고 문제 풀어보세요.
결정하자. 1번 주제 뭐예요? B번이요. Monday Blues의 문제점과 솔루션까지 얘기해 주죠. 솔루션은 뭐야? 해결책까지. 지금 문제가 뭐를 가지고 있고 이거에 대한 치료법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2번. 자, Monday Blues의 사람들이 뭘 dislike 한다. dislike는 싫어하다죠. 그들의 일이나 학교를 싫어할 수도 있다라고 그랬죠. 정답은 A번. 그다음 사실이 아닌 거는 D번이에요. 자, 그것은 얘들아 be treated. 자, 마케는 할 수 있다고 be treated는 치료되다야. 의학으로 치료되어질 수 있다. 맞아요? 아니죠. 그런 얘기 없었지. 근데 아무 추측할 수 있는 거는 B번이야. 잠은 우리의 기분에 영향을 준다. 두 번째 거 갑니다. 아폴로 13은요. 아폴로 13은요. was launched야. 자, launch가 뜻이 뭘까 얘들아? 첫 번째, 시작하다. 두 번째, 발사하다예요. 어떤 브랜드나 어떤 사업이 시작했다, 런칭했다, 무슨 브랜드가 한국에 런칭했다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야. 그 런칭이 이 런치야. 시작하다라는 뜻이 있고 어떤 우주선이나 어떠한 것들이 발사하는 것도 런치라고 그래. 뭐 어떤 걸 시작하는 거랑 발사랑 비슷하니까. 아폴로 13호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발사되었다 라고 해석해도 쏭테니까 아폴로 13호는 발사되었습니다. 땅으로. 어디에 있는 땅? 어디 문? 달. 몇 월 며칠? 1970년 4월 10일에 달에 있는 땅으로 발사됐대요. However, 하지만 two days after launch 그것이 발사된 이틀 후에 옥시젠 탱크 온보드, 온보드라는 거는 보드가 탑승이거든. 온보드 그니까 탑승에 있는 옥시젠 탱크가 산소 탱크가 exploded. explode가 뭐였더라? 폭발하다예요. 근데 exploded 하면 폭발했습니다 라는 거야. 출발하고 이틀 후에 폭발한 거야. The astronaut decide. 그 우주비행사들은 결심했습니다. 다음 대디아의 문장을 결심한 거야. 뭐를 결심했니? It was a bad idea to try to land on the moon 이라고 그랬어. 아, 나쁜 아이디어야.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야. To try to land. land라는 거는 착륙하대. To try to land 하면 착륙하려고 하는 거는 나쁜 아이디어야. 야, 산소탱크가 폭발했어. 근데 달에 착륙하려고 하는 건 별로 좋지 않은 생각이야 라고 astronaut들이 decided, 결심한 거예요. The astronaut experienced 경험을 했대요. 많은 difficulties. difficulties가 뭐야? 어려움들을. 왜냐면 여기서 길이야. 어떤 길에? Back to Earth. 어떤 길에 어려움들을 경험했어? Back to Earth 하니까. 지구로 돌아오는 길에 너무 힘든 거를 experienced. experience가 경험하다야. After much hardship. hardship이 뭐예요? hardship? 고난이에요. After much hardship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많은 고난 후에 그들은 돌아왔어요. safely. 안전하게 to earth. 지구로. People say spacecraft was unlucky.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뭐래요? spacecraft가 뭘까? spacecraft. 우주선. 우주선이요. 우주선이 뭐 했다고? 운이 좋지 않았다라고 사람들은 얘기한대요. This was because 세 붙이자. 이것은 뒤에 문장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야. 태민아, 뒤에 붙인 종이에다 필기해야지. 뭐 하는 거야? 거기다 필기해야지. 자, 이거는 왜 때문이래? 왜 unlucky 했다라는 거야? 왜 unlucky 했대? 그게 아까 아폴로 몇 호였어? 13호잖아. 그것은 숫자 13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콤마 위치 기억나세요? 관계대명사에서 앞에 콤마가 있으면 얘들아 수식을 하지 않고 이어서 쭉 해석을 하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인 용법이야. 그것은 숫자 13을 가졌는데 그리고 그것은 is considered 여겨지는 거야. unlucky 하다. when it's name 그 이름 자체에서 우리나라에서는 unlucky 한 숫자가 몇이 얘들아?
unlucky한 거. 사야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자를 싫어해. 왜? 죽을 사자라 그래서 병원 같은 데 보면 4층이 안 써있고 뭐라고 써있어? F층이라고 써있잖아. 왜? 죽음과 관련된 숫자라서 그래. 근데 미국 사람들은, 왜? 서양 사람들은 4가 전혀 그런 관련이 없어. 왜? 한자로 안 쓰잖아. 얘네들은 무조건 13이라는 숫자를 싫어해. 13일의 금요일. 들어왔지? 미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고 재수없는 걸 13일의 금요일날 밤에.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그런, 그런 오리진보다 그냥 13이라는 숫자를 싫어하는데, 13일의 금요일날에 무슨 공포 영화나 막 이런 것들이 엄청 뭐 그런 일들이 많아. 그러니까 이 봐봐. 아폴로 13호가, 이때 지금 아폴로 13호잖아, 자체가. 얘가 지금 발사된 거야. 근데 갑자기 산소통이 폭발하고. 너무 힘들게 겨우겨우 지구로 돌아온 거야. 사람들이, 야, 그냥 이름 자체가 지금 불행해. 왜? 아폴로 13호라고 짓지 말았어야지 라고 하는 거야. 거기서 또 사람들이 13이라는 숫자를 싫어하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문제 풀어온 거 봅시다. 자, 메인 아이디어는 뭐야? 우리 위에 내용은 뭐에 관한 얘기예요? 아폴로 13에 관련된 얘기죠. 그 다음, 아폴로 13의 런치가 있는 이틀 후에 무슨 일이 발생했어요? 옥시젠 탱크가 explode 된 거야. explode가 뭐라고 해야 되나? 폭발하다야. explode 폭발했습니다. 그 다음, 왜 사람들이 이 스페이스크래프트가 unlucky하다 그랬어? 왜? 13이라는 숫자가 그 이름이 있기 때문에. 되셨죠? 네. 리딩 시험 보고 쉴게요. 리딩 책 펴보세요. 리딩 책 퀵포커 시험 보고 쉬죠. 퀵포커 펴세요. 단어 시험 한번 봐보자. 오늘 유니 확인하고 반 적으세요. 1번부터 10번까지 외울게요. 준비. 시작. 네, 한번 써보세요. 자, 이제 11번부터 20번까지 외우세요. 시작. 써보자.
자, 이제 뒤로 넘겨서 반 접으세요. 샴자 안 보이게. 그 다음 1번부터 20번까지 다 보자. 준비 시작. 자, 이제 시험 봐보자. 시험 다 본 다음에 채점하시면 돼요. 다른 사람 채점. 채점에서 위에다가 점수 적어주세요. 자, 리딩 한번 해보자. 자, 리딩 봐보세요. 우리 리딩에서 이번에 나올 문법 포인트가 얘들아, 비교급 앞에 two times가 붙는 거. time이 시간이 아니라 얘를 배수로 보자면 two times는 몇 배를 얘기하냐면 두 배를 얘기해요. 롱거라니까 두 배 더 길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두 배 더 길다. 그 다음 소유격 뒤에 반복되는 명사를 생략한다.
그냥 이 뒤에 반복되는 거 봐. 많은 사람들의 감정이라는 건데, 그럼 다른 사람들의 감정 할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feelings를 생략을 한다라는 거야. 영어는 반복을 싫어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 문단부터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문단에 숙제였네요. 숙제 봐봐. 자, every Monday morning 하면 매주 월요일 아침에 아까 hundreds of millions of people이 수백만 명,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around the world,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go 갑니다. 학교와 일로, 직장에. 많은 사람들의 감정은 cheerful. 많은 사람들의 감정은 어때요? cheerful, 즐거워. 자, 예 세모치고 별표 칠게요. 자, 너희들 예는요, 현주알에서 많이 봤을 거야. 현주알에서 예는 뭐야? 아직이지. 하지만 나 지금 세모쳤잖아. 접속사잖아. 그럼 접속사로의 예는 however랑 똑같아요. 하지만 이란 뜻이야.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feelings가 생략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거 생략된 거.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기분이 are more unpleasant. 다른 사람들의 기분은 더 불쾌하다. 또 좋은 사람도 있어. 하지만 안 좋은 사람들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채점. 자, they may experience. may experience의 동사야. may는 뭐뭐일지도 모른다. experience는 경험하다야. 그들은 경험할지도 몰라. headaches와 그다음 감정을. 근데 뭐의 감정이라는 거? anxiety and dread, 불안과 두려움의 감정을 경험할지도 모른다. For them, 그들에게 있어서 Monday는요, seem 뭐뭐인 것 같다. two times longer. 아까 이거 내가 배수라 그랬죠? 그거 두 배라는 거야. 두배더긴것 같습니다. than every other day, 다른 모든 날보다. 채점하고 계세요. 그들은 느껴요. 자, 대 생략됐어. 다 그들은 뭐를 느껴? The day is endless. 그 하루가 끝이 없다라고 느끼고요. 그것은 유발합니다. 그들에게. 자, 뭐를 유발하냐? Discomfort and distress. 불편함과 고통을 그들에게 유발합니다. 이게 먼데이 블루스 얘기인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은요, are suffering 동사 표시. 얘 비동사 플러스 ing야. 비동사 플러스 ing는 뭐야? 비동사 플러스 ing는 뭐야? 진행형이야, 현재 진행형. 앓고 있어요, 겪고 있어요. 뭐로 앓고 있어? 흔한 문제, 땡땡. 그게 뭐야? 월요병인 흔한 문제를 앓고 있습니다. 채점. 여기서 땡땡이 나온 이유는 그거의 뭔지를 지금 부연 설명해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문장 가보자. No doctor will ever diagnose a patient with the Monday blues, but it is actual problem이라고 했어요. 버 세모치고요. 버 앞에 있는 문장부터 먼저 가볼게요. 의사인데 의사 앞에 no가 붙었어. 그러면 그런 의사는 없다라는 거야. diagnose는 뭐라고 했어? 진단하고. 그러면 ever이라는 거는 경험을 나타내는 거거든. 환자를 진단한 의사는 없다라는 거야. 어떤 환자? Monday blues. 월요병을 가졌다라고 환자를 진단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된다요? But 하지만 it is an actual problem. 그것은 뭐래요? 하지만 그것은 actually 뭐지 얘들아, 형용사로? 실제의란 뜻이야. 하지만 그것은 실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없어. 노가 붙었다라는 거는 환자, 월요병이라고 지금 가지고 있다는 환자를 진료한 의사는 없어. 하지만 actual problem이라는 거야. 그 다음 suffering 동사야. 자, 사람들은요, frequently가 뭐죠? 빈번하게, 자주라는 거야. 사람들은 자주 그것을 빈번하게 겪어요. For a few reasons. 몇 가지 이유들로.
First, 먼저. 사람들은 바꾼대요. 그들의 뭐를 바꿔? 우리 아까 이거 통문장이랑 똑같이 나왔네. 뭐를 바꾸니? 수면 습관을 on weekends, 언제 주말 동안에 수면 습관을 바꾸고요. 컴마 위치 세모 칠게요. 이거 중요하다 그랬어. 관계대명사 앞에 컴마 있으면 뭐라고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인 용법이야. 계속적인 용법은 우리 수식하지 않고 이어서 쭉 가는 거야. 그래서 and, is로 해석하는 거야. 해석을 하면 먼저 사람들은 주말 동안에 그들의 슬리핑 패턴을 바꾸고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요. 그들을 어떻게 만들어? 피곤하게 만든다는 거야. Monday 동안에. When they get up early. 그들이 일찍 일어날 때 월요일 날에 피곤하게 만듭니다. 약간 두 번째. 사람들은 갑자기 lose the freedom. 뭐를 잃어버려요? 자유를 잃어버려요. 자, 근데 선생님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는 바로 이렇게 해석하라 그랬죠.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됐으니 바로 이렇게 해석하라는 거야. 자, 자유인데 무슨 자유야? They had on a weekend라 그러면 그들이 주말에 가졌던 자유를 잃어버린다. 컴마 ing는 뭐뭐 하면서라는 거야. 컴마 ing 뭐뭐 하면서. 그들을 feel disappointment and hopelessness라 그러면 그들을 disappointment 하면 실망하고 hopelessness 하면 희망이 없는 거야. 그게 절망이죠. 우리 LESS가 붙으면 뭐뭐가 없는 거잖아. hopeless라는 건 희망이 없는 인데 뒤에 NESS가 붙으면 얘가 명사형이 돼요. 그래서 얘를 절망이라는 거야. 그들은 실망감과 절망감을 느끼게 만들면서 라고 해석합니다. 컴마 다음에 현재 분사면 뭐뭐 하면서 라고 해석하면 돼. 이해되세요? 그들에게 실망과 절망감을 느끼게 만들면서 주말에 누렸던 자유를 잃어버린대요. Third는 뭐야? 세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dislike, 싫어한대요. Their jobs in the schools, 그들의 일과 학교를 싫어한대요. So, 그래서 returning to them makes some individuals feel depressed. 그 다음 장, so 다음에 동사 어디 있어요? 그렇지. 그럼 주어는? returning이라는 동명사야. returning to them 하면 무슨 말이야? 그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만든다. some individuals 하면 개개인들을 어떻게 만드는 거야? feel depressed. 우울감을 느끼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들의 일과 학교를 싫어해. 그래서 거기로 돌아가는 것은 개개인들을 우울하게 느끼도록 만든다라는 오형식의 문장이에요. 되셨나요? 세 번째 문장 갈게요. 세 번째 문장. 자, 첫 번째 동사 어디 있어요? can be, 그렇지. 될 수 있다죠. 주어, 뭐가 될 수 있어? people이 주어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야? 어떤 사람들? Monday blues를 가진 사람들은 can be sad, angry, or stressed out. 뭐예요? 슬프고 화나고 또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Fortunately, 뭘까요? Fortunately? Fortunately가 뭐야? Fortune? 그럼 이건 뭐야? 다행히도. 다행히도. There are, 이때야, some ways. 방법들이 있어. 선생님, way 다음에 to 부정사는 뭐라 그랬어? way가 명사고 지금 to 부정사니까 뭐하는 에서 to 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이야. 자, 뭐하는 약간의 방법들이 있어? 이 문제를 치료하는 약간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면서 우리 아까 리스닝 시간에 얘기해준 하나씩 얘기해준 거야. 자, 첫 번째는 뭐하는 거야? To plan fun activities on Mondays. 뭐 하는 거래요? 월요일에 재미있는 활동들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요. will give. 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어떤 무언가냐? To look forward to라고 그랬어. Look forward to. 고대하다라는 거야. 근데 얘는 지금 무언가인데 어떤 무언가야?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으로 고대하는으로 가는 거야.
기대하고 고대하는 무언가를 사람들에게 준대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냥 월요일에 재밌는 액티비티를 계획을 해놓는 거야. 그럼 그걸 고대하는 그런 무언가가 있다는 게 좋잖아. 그다음 또 사람들이 can also wake up early on Mondays. 뭐래요? 우리 얘들아 온 다음에 요일 다음에 S 붙지요. 온 다음에 요일 다음에 S 붙이면 그 요일마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면 on Mondays 하면 무슨 말일까? 월요일마다 그렇지. 사람들은 일찍 일어날 수 있습니다. 월요일마다. 그리고 create 만들 수 있습니다. 좋은 기분들을 in themselves 스스로를 by listening to music. 선생님이 by 플러스 ing 뭐라 그랬지? by 플러스 ing 함으로써 by listening to music 뭐 함으로써? 음악을 들음으로써 그들 스스로를 기분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Another way가 뭐예요? 또 다른 방법은 is for people.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또 다른 방법. For people은 얘들아 이거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야. 지금 여기 to겐 more 슬림에 보어가 있잖아. 더 잠을 자는 거래. 근데 누구에게 더 잠을 자는 거야? For people, 사람들에게. 자, 또 다른 방법들은 사람들에게 단순하게 잠을 더 자라는 거래요. 그 다음 장 동사 어디 있어요? show. 연구는 보여줍니다. 얘들아, that 이거 접속사야. 연구는 다음에 문장을 보여줍니다. 뭐를 보여줘? More sleep can improve people's mood라고 그랬어. 뭐야? More sleep 하면 더 많은 잠이 can improve 향상시킬 수 있어. 사람들의 뭐를? 기분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거를 연구는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잠을 더 자라. 자, that is especially true. 그것은요, especially가 뜻이 뭐예요? 그거는 특히나 사실입니다. For those people, 누구에게? 그 사람들에게. 자, 어떤 사람들이야? Who have busy weekend. 얘 관계대명사예요. 어떤 사람들? 바쁜 주말을 가지고 있는. 얘들아, 이거 who 무슨 격 관계대명사야? 그렇지. 뒤에 동사가 나오고 주어가 없으니까 얘는 주관대. 선행사는 people이에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야? 바쁜 주말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게 특별히 사실이래요. By ing 뭐뭐 함으로써요. By going to sleep an hour or too early on Sunday night. 뭐야? 자러 가. An hour. An hour. 1시간 또는 2시간 early 일찍 그렇지 1시간이나 2시간을 더 일찍 자러 감으로써 언제? Sunday night 일요일 밤에 그래서 by going 자러 감으로써 뭐뭐 함으로써 라고 해석하는 거야 1시간이나 2시간 일찍 자러 감으로써 그들은 may avoid 뭐 할지도 몰라? 피할지도 몰라 feeling bad 기분 안 좋게 느끼는 것을 언제? The following day. Following day가 언제야? 다음날. 다음날 더 기분이 안 좋게 느끼는 걸 피할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일요일 밤에 일찍 한두 시간 일찍 자라는 거죠. 되셨나요? 네. 뒤에 문제 두쪽 얼른 풀어보세요.
자, 맞춰봅시다. 1번. 주제는 몇 번일까요? 오. Monday's Blues는 문제지만, 사람들은 overcome이 중요해. overcome 뜻이 뭘까? 극복하다라는 거야.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 overcome 단어 꼭 알아두세요. 그 다음, Monday Blues에 대한 cause. cause는 원인이에요. 원인은 뭐니? 사람들이 그들이 주말 동안에, 자, how는 뭐 하는 방법이죠. 그들이 자는 방법을 바꿔서 그래. 늦게 자서 그래. 그 다음, Monday Blues에 대한 진실은요, D번이야. 사람들이 우울한 감정을 만들 수 있죠. 그 다음, 추측할 수 있는 거 B번이에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 재미있게 보낸 사람들은 Monday Blues를 가질 수 있다. 자, 비교급 앞에 배수사야. bigger인데 4배 더큰 거니까 4 times bigger 쓰시면 돼요. 자, 3배 더 오래 가요. 3 times longer. 2배야. twice more expensive. expensive는 3음절 이상이니까 more로 들어가죠. People feel Monday. 이거야. 사람들은 느낀다. 이 문장을. 혹시 that 쓴 사람도 맞게 하세요? Monday is longer than other days. 그럼 B번. 월요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people 뒤에다가 뭘 붙이면 돼? 앓고 있는 suffering from이라 그래서 요게 지금 suffering from Monday blues 요거 들어가시면 돼요. 예, 사람들은 느낍니다. 다음의 문장을. 뭐라고 느껴요? Monday is longer than other days. C번에 뭐가 추가가 됐어? 몇 배? Several times longer 앞에 several times 몇배더 길게 느껴진다. 되셨나요? 숙제 적어봅시다. 숙제 적어볼게요. 오늘 사실 2월의 첫날이라서 숙제 적는 칸 밑에다가 저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뽑아다 줄게. 숙제 적는 칸에다가. 오늘 30일인데 2월의 첫 수업이야. 왜냐면 2월달에 구정이 있고 이래가지고 애들 그 수업 일수가 적잖아. 그래가지고 2월 첫 번째로 시작하는 거야. 자, 우리 오늘 1월 30일에 지금 한거몇 거야? 6번 복습해서 그 다음 7번 리스닝 리딩 해오세요. 그 다음 아까 선생님 통문장 몇 가요 된다 그랬어요? 아홉 문장. 그 다음 단어 외워보세요. 되셨나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